의적 에이스, 도치 역을 맡은 하정우 씨와 영화에서는 대립하지만 촬영 현장에선 남다른 호흡을 자랑했다고 합니다. 눈만 마주치면 웃겨요. 네. 아, 그래요? 네. 동원 씨도 제 개그, 저희 개그 패턴을 굉장히 잘 이해해줘서 제가 현장에서 개그를 구사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마음 편하게 서로 신뢰감을 갖고 네, 개그를 좀 주고받았죠. 연기 호흡은 물론 개그 코드까지 통한 두 사람. 하정우 씨는 이번 작품을 통해 강동원이라는 배우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셨다고요? 동원 씨가 카메라 앞에서도 너무나 매력적인 배우로 비춰지지만 그 카메라 뒤에서 배우들과 같이 일상을 같이 보내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이끄는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놀라웠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강동원이란 배우를 생각했던 거하고는 완전히 그 이상의 매력들을 많이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굉장히 마초적이고 어쩌면 여기서 가장 상남자 같은 어떤 그런 성향을 가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액션 사극이니만큼 분장도 많았던 이번 영화. 무더운 여름에 강행했던 촬영에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는데요. 수염 분장이 한여름에 좀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그 수염을 붙이는 순간 모두가 다 할 말을 잃어버리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서 감독님이 보시기에는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있었나? 라고 오해를 하셨던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단순히 수염을 붙여서 말을 안 했을 뿐이다 라는 걸 이 자리를 들어서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수염 분장도 힘들었지만 특히 하정우 씨를 힘들게 만들었던 게 또 있다고요?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매일 아침에 촬영장 가서 면도를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전기면도기도 써봤다가 깎는 도구들을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역시 수동면도기로 머리를 미는 게 가장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